오늘 저기 이제 쭉 주정격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최동덕 씨, 예, 항상 마누라를 쳐다보는 눈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참, 그러셨던 분인데, 그, 이제, 턱 내려오는데, 제가 턱 가는데, 이쪽에 최동숙 씨가 이렇게 이상한 포즈로 웅크리고 이렇게. 아, 그래서. 방금 소변을 보신 모양이다. 뭐, 소주 마렴 할수 없지, 뭐,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 바로 제 뒤에 조금 처져서 따라왔는데, 사모님이 탁 오니까, 깍! 하는 거야! 와, 놀랍죠? 예. 이야, 이게, 그냥, 예, 저게 이제 유전자가 켜진 거야. 아, 도저히, 뭐, 그래서, 결혼 후에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랬다가 첫 번째래. 사진 찍어가지고 뽀뽀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참 그러니까 그 주정격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죠?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성경 공부도 그동안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가 오늘 아침 말씀에 상당히 이제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 주정계곡의 자연의 아름다움 이렇게 유전자가 왕창 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아, 우리 문금자 씨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몸에 우리 세포 안에 입력돼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운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 연기 속에 많은 종류의 그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그 발암물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발암물질을 세포가 흡수하면 그 발암물질이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못 쓰게 만들어. 그럼 그못 쓰게 된 유전자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이 세포 전체가 잘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 손상된 부분을 반드시 가능하면 빨리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이 창조주는 우리 세포 안에 그 복구시키는 복구 물질, 유전자 DNA 복구 효소라 그럽니다. 과학적으로는 DNA repair enzyme이라는 유전자 복구 효소, 우리 한국말로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 복구 물질 생산 유전자들이 딱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잠깐 여러분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고 아 그렇게 돼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경자 씨는 그 강의를 아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희망이 뭐예요 있는 거 아 이게 복구되도록 돼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어수룩하게 손상돼 버리면 뭐예요 복구도 못 시키도록 해놓을 리가 없지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게 커 복구되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응. 그래 딱 받아들이자 유전자들이 반짝반짝반짝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응. 레이저가 아니고 제가 뭐 레이저나 쏘아줄 줄 알고 기다리게. 그래서 그 자,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세포막이고, 이게 세포 뭐요? 핵이고, 이 세포 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염색체가 나온다. 염색체는 실 뭉치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유전자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 줄이 두 줄이고 두 줄 사이에 이 네 종류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네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로 꽉꽉 어떻게 돼 있다고요? 조립되어 있습니다. 조립. 그래서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입니다. 이 조립식 구조라는 게 참 희망적인 거예요. 네. 조립식 구조는 어디 한 군데가 망가지더라도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망가진 부분의 부속품만 골라서 빼내고 새 부속품으로 끼워넣으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이 우리 몸은요. 여러분이 우리 세포를 연구해 보면 지극히 지극히 기계적으로, 예, 네, 화학적으로 구성이 되죠. 얼렁뚱땅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울산 여러분 그 현대 자동차 그 조립 공장 가보면 잘 되어 있죠. 그런 거 비교할 게 아니야. 이 세포 안에 그 작은 세포 안에 이 참 놀라운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탁탁 잘 돼 있는 상태가 정상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발암 물질이 와서 또는 여러분 세포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이런 게 와가지고 때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조립이 어떻게 해요? 조립이 분리돼 버리고 이 염기 이 부분 귀퉁이가 뭐예요? 떨어져서 손상을 입고 또 찌그러져서 이게 이제 다시 끼워도 어떻게 해요? 안 맞도록 돼버리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의사가 발견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의사 몰라요. 본인도 몰라. 예. 네. 의사가 아무리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나올 리가 없죠. 누구만 알아요? 예, 네, 이 망가진 손상을 받은 그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이것은 초인간적 차원에서만 알 수 있지 우리 과학적, 인간적 차원에서는
알 도리가 없어요. 왜 알 도리가 없는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게요. 근데 항상 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고. 손상을 입고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것이 금방 복구가 되면 되는데, 이 복구가 늦어져서 자꾸 이 손상이 쌓이면 변질이 중첩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복구 불가능한 세포처럼 돼버려요. 그게 암세포야. 자,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 생겨 있는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그걸 못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손상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담배를 피운다.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어린 아들의 폐로 들어가서 결국 폐세포 속에 흡수돼가지고 그 아들의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켰다. 그러면 그 아들도 알 수가 없고 의사도 알 수가 없고 아빠도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럴 때 이런 그 이게 복구 물질입니다. 복구 효소, 유전자 복구. 지금 여기는 소방관 아저씨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렸는데, 이 물질이지, 이게 아저씨가 아니에요. 자꾸 아저씨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가히 아저씨라고 부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구 물질이 이 유전자를 쭉 감시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여기가 손상이 됐구나. 하고 발견하면, 이 아저씨는 이 손상된 그 DNA, 이 부분을 발견하면, 이 아저씨가 할, 이 아저씨, 첫 번째 아저씨죠. 첫 번째 아저씨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비교적. 어떻게 하냐면,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하냐면, 잘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를 일컬어, 유전자 가위라 그래. 척척 잘라서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부속품을 끼워 맞춰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잘라 먹어버리면 이제 공간이 생기는데, 이 두 번째 아저씨가 이 딱 맞는 부속품을 가져와야 돼. 부속품이 몇 가지요? 몇 종류? 네 종류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노란색이 찌그러졌는데, 이제 노란색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아는지. 그 이 아저씨들이 똑똑한 게, 어떻게 아는지, 그 정확하게 필요한 노란색 부속품을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그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4분의 1인데, 인간의 세포 한 개, 이렇게 조립이 탁,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요런, 요게 쌍이죠. 그렇죠? 요게 조립되어 있고, 요 두 개가 조립이 되어 있고, 이 조립된 부위가 몇 부위나 되게? 세포 전체 하나에 유전자 쫙 펴놓으면, 그 쌍으로 이렇게 조립 탁탁 되어 있는 부위가, 이게 몇 쌍인 줄 아세요? 30억 쌍이에요.
그러면 전체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기 뭐예요? 30억 분의 1이야. 그러면 총 확률은 얼마예요? 120억 분의 1이야. 이 120억 분의 1의 확률이야. 이걸 가져와서 저기에다 끼워 맞춰요. 이거는 기적이죠. 120억 분의. 어떻게 찾아, 그거를. 여러분. 그리고 얘들은 아저씨처럼 그려놔서 그렇지, 아저씨가 아니라고. 복구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어떻게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정확한 그 부위를 찾아가서 정확한 부속품으로 끼워 맞추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물질 자체로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이 물질들이 그렇게 똑똑할까? 그래서 여러분, 시골 할머니처럼 되지 마세요. 이제 뉴스타트를 딱 배우면 절대로 시골 할머니처럼 멍청하면 안 돼.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온 거야. 그런데 그 손자가 아주 비싼 이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거야. 손자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쫙 가다가 할머니가 오니까 할머니를 뺑그르르 돌고 할머니 놀래서 자동차 막 할머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이네. 할머니 눈에는 저절로 움직여 안 움직여? 우리 눈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저절로 되고 있지.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처럼 되지 말라 이 말이야. 자,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제 또 이 자동차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장애물만 있으면 싹 비켜가고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참 서울 자동차들은 장난감들은 똑똑히도 해라. 그게 손자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할머니는 뭐예요? 꿈에도 몰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그것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손자가 조정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실인데 자동차가 똑똑한 것은 뭐예요? 그건 사실이야. 그건 팩트야. 자동차가 똑똑해. 사실이야.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가 똑똑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복구 물질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복구 물질을 리모컨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똑똑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 정말 순수해져야 돼. 그러니까 방금 묶음자씨처럼 하나님이 복구 하도록 이렇게 그 이 그림이 저 문금자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이 아저씨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이 아저씨들을 작동시키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아저씨가
딱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아저씨는 이제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딱 꼬매가지고 유전자가 언제 손상됐더냐는 식으로 깨끗하게 원상복구 시킨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이 지금 박수 치고 있을 때 이게 제일 잘 일어난다고 나온 거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건데, 정말 그렇게 될까? 저건 너무 뻥심한 거 아니야? 저게 과학자들 벌써 증명해놨을까? 이래서 하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이미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정확하게 복구가 되는 것을 과학자들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설명 못해. 이거 너무 그 설명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정말 귀신 고칼로르시네 그런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공부하면서 이거 정말 귀신 고칼로르시네.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그 과학자들이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까지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유전자 의학 이게 이제 염색체죠. 염색체가 켜지고 유전자 켜지고 꺼진 염색체는 깜깜하고 그렇죠.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 고칼로리시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Ghost. Ghost는 유령입니다. 유령. 유령이 당신의 유전자 안에,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는 유령을 소개합니다. 그 왜 유령이라 그랬는지. 유령 그러지 말고 뭐예요? God in your genes.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게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God,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고스트 유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하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존재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게 되면 항암 치료 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지고 이렇게 병원 문 닫고 이래서 막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병원 다 문 닫아 보세요. 어떻게 될까? 경제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존 질서가 다 무너져요. 뭐 이게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한 질서요? 지식. 생명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구나. 이거를 현대에게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기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성경은 이런 현상을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왜 무너져요? 진리가 나타나면, 진리가 나타나면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이 예, 지식의 차원을 이제는 초월하셔서 이 생명 차원, 생명 남은 대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차원이라야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고 자, 그래서 박수를 부지런히 치도록 하세요. 저보고 치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들을 조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율법사 이야기.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아침 강의를 여러분이 아직도 기억을 하신다면 이 율법사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강의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가 택하심에 대하여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사단의 조건적 생각이 옳은가를 실험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여 그래서 이제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무엇을 위하여? 아이고. 우주, 분리된 우주, 분단된 우주를 어떻게 통일하기 위하여다. 에베소서 1장 10절. 아이고, 참말로. 왜 실험했는데? 그러면 다 할 말이 있어야 돼.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이 분단된 우주를 조건적, 무조건적으로 지금 분단돼서 지금 이념 투쟁이 벌어진 이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 다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에베소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이름이, 이름도 좋아요.
에 베소서.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천사들이나 또 우주거민들이나 땅에 있는 이 땅에 와 있는 사단의 조건적 그 사랑이 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험이 필요한데, 그 실험 대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실험 대상으로서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험 대상이란 걸 뭐예요? 모르거나 알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내가 택함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처럼, 와,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를 내가 뭐요? 받아들였으니 내가 택한 자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상의 실험 대상으로서 창조해 놓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의무라고 구원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서 희생시켜서 우리가 죄인이 된 그 빚을 뭐요? 갚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놔버린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몰라 그런 거 상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택함을 뭐요? 거부하죠. 그래서 거부해서 구원을 주신 구원을 이미 주신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잘 조사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얘는 구원하고 얘는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돼 있는 그것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은 미안해서라도 우리에게 미안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떡 해놓고 착한 놈은 내가 조사해서 구원하겠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가만 보세요, 좀. 자. 그놈이나, 그놈이나. 자, 율법사는 뭐라 그래요? 그치, 내가,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다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게? 너네 자식아 율법사가 돼가지고 질문하는 너 질문하는 꼬라지 좀 봐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라는 그 당시에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뭐 그 당시에 목회자라고 해도 돼요. 혹은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구원 안 한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사가 자기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는, 이 율법사는 자기 딴에는 자기 같은 사람이야말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율법을 자기는 최대한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리 자기 딴에는 잘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되는, 이 정도면 충분한가? 아직은 뭐예요?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기정사실화해 놓으셨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내가 한 게 뭔데?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진짜 그래. 그래서 이거를 위하여, 박사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게 확실히 와닿지가 않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교회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보고, 근데 나는 아직도 이걸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믿어지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돼.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호씨한테. 자, 난 이놈 암을 어떻게 빨리 죽이냐? 이 고약한 놈을,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을. 그러다가 제가 한 그 강의한 돌아온 탕자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 탕자 같은 새끼도 이 아버지는 뭐예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뭐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나쁜 놈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 에게 그 장녀를 데려다 결혼해라. 그 이 장녀가 또 도망가고 해도, 그 빚도 자꾸 갚아주고 또 다시 데리고,
야, 그런 창녀 같은 그런 마누라도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또 빚 갚아서 구원해주라. 말을 듣고 딱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생각? 그러면 이 암세포라는 게 뭐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게? 내가 만든 거라, 이게. 정상 건강한 세포를 내가, 이게 탕자처럼 만들어 놓고,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막 이거 빨리 죽여버려야 될 텐데 하고 미워한다. 그게 아니구나. 지금부터 뭐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그 창녀 아내를 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얘를 내가 사랑하자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미안해지더래요. 암세포야,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구나. 그래. 앞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면서 무서워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와 암과의 관계가 온통 뭐예요? 무선적이야,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연 씨가 성경을 아주 열심히 배웠어요, 그동안. 그런데 암과 자기와의 관계만은 조건적으로 남겨둔 거야.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서 어느 자식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왜? 사랑을 해주니까 유전자 복구가 슬슬 일어나가지고 다시 정상화돼서 이 14cm나 되던 덩어리가 지금 뭐예요? 안 만져지는 거야, 이거. 모든 악한 것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은 선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성경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네가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이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실험 도구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뭐요? 악하게 된 거니까. 그 악하게 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하나님이 지겠다 이거야. 네. 그래서 내가 무조건 구원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들 뭐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거지. 그런 얘기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율법사나 또는 율법사 또는 바리새인들 또 뭐요? 또 있잖아. 서기관 이런 사람들 전부 조건적으로 변질돼가지고 백성들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사도 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나는 이미 영생을 뭐요 얻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수님 것 됐으면 너는 조건적이야 이 자식아. 나는 무조건적이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대꾸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다뤘습니다.
단순하게 다루시기 위하여 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은유, 그 비유, 은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적인 은유적인 스토리 이바구를 해줍니다. 아, 이렇게 논문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 율법에 기록된 걸로 하면 어떻게 기록이 됐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 100점, 100점. 시험 문제 답안으로는 뭐요? 100점. 답안처럼 100점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100점짜리야. Fact으로는 100점이야. 그러나 이 속에 진실은 하나도 없어. 왜 없어?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 대답입니다. 이 글로 쓰면 100점이지만은 이 대답을 하는 이 율법사의 마음은 0점이야. 왜? 이렇게 막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는 입장에서 100점짜리 대답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0점이야.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았어. 이렇게 줄줄줄줄 못 외는 게 훨씬 쉬워. 자, 이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100점짜리 대답을 하면서, 대답은 100점짜리를 하면서 진실은 전혀 뭐예요? 모른다. 이걸 어떻게 해? 아예 처음부터 몰랐으면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뭐요? 대답이 옳다. 대답 오라요, 노라요. 대답이 옳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네 대답이 옳구나, 옳다. 그러나 너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율법사가 좋은 답변을 들으려면 무슨 답변을 들어야 돼요? 아, 너는 됐어. 이래야지 네 대답은 됐다. 이건 안 돼요. 자, 대답은 옳은데 이를 행하라 그럽니다. 야, 이거 참 한심한 얘기. 이를 행하라. 왜? 이 율법사는 지금 이 읊은 대로 답변대로 뭐 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 예, 이웃도 도와주고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보고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라. 행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행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행하는데? 그래서 조건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그 조건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예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11조 열심히 낸 거 다 건넸다고. 그러니까 아예 내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는
십일조를 왜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만약 이거를 안 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실까봐 그래도 꼬박꼬박 내야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니야. 그거는 십일조 얘기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한 입도 먹어 할 때 그때야 이제 온전한 십일조가 된다.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배고프다 해서 조금 줘보니까 기뻐 안 기뻐? 아, 이게 기쁜 거구나. 그걸, 자, 그래서 일을 행하라. 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이, 이거 참 한심한 소리입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살리라. 이 아주 김새는 소리요. 왜 김새는 소리요? 너는 지금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있대. 너 살아야 될 텐데 네 대답대로 한번 행해봐라. 율법사님 이게 뭐예요? 나는 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율법사가 지금까지 알아들은 것은 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명이 없이 죽어있다. 그런 거는 율법사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어디까지만? 행하라. 내가 다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사 생각은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율법 같은 것은 다 잘 뭐예요? 하고 있어.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럼 도적질 안 해. 뭐 그래서 자기로서는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너는 행하고 있지 뭐예요? 안타. 그러니까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면 아, 내가 행하는 것이 좀 부족한 데가 있구나.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을 몰라, 이 율법사는. 그래서 이 율법사 생각에 가만있어.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아, 조금 탱기는 데가 있어. 찔리는 데가. 이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웃을,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이웃이 한 두세 명밖에 안 돼. 그리고 그나마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돈이 아까워 죽겠어, 지금. 근데 그게 찔려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웃을 도와주는 데는 좀 인색했어. 그러면, 그 이웃을 도우되 어느 정도? 또 아마 내가 지금 도우고 있는 이웃은, 알고 보면, 그래도 막 지독히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야. 요거를 잘 도와주고 나면 뭐예요? 나중에, 대가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찔끔찔끔 도와줬다. 그래서 아 거기에서도 좀 찔려. 그래서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피라는 말인데 거기 좀 찔리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어떤 이웃 그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웃, 누구, 그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만 해 주시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당장 그 이웃을 도우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율법사는 감을 잡았어, 못 잡았어? 전혀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감을 잡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이바구를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바구. 자, 이바구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다 주고 가고 가졌던 이거 다 빼앗기고, 예, 네. 말도 빼앗기고 그러고 이제 지금 길가에 쓰러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제사장이 지나. 그냥 가.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냥 가. 왜 그냥 가요?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냥 가. 어떻게 도와주겠어? 어? 가서 예배나 먹는 거지. 그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저 사람 도와줘봐야 뭐요? 어, 별 볼 일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한 사람들이요. 본래 사마리아나 유대인들이나 같은 종족이었는데, 그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하고 북방에 이스라엘, 남방에 유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정복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을 아주 그냥 다 섞어버렸어. 그래서 혼혈을 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 측에서는 저것들은 이제 뭐예요? 완전히 이방인 더러운 인종들이 됐다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 혼수 상태대로 그 사람을 자기 낙에 태우고 주막집에다가 맡겨 거기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돈까지 주고 좀 돌봐주시고 내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하면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세 사람이 있었다. 자, 지금 이 율법사가 물은 질문이 뭡니까? 네? 내 이웃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로 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 이웃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세 사람이 있었다.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지나갔다. 이 세 사람 중에, 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율법사가 묻는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불쌍한 사람. 그리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될 사람. 그거를 이웃이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이 세 사람은 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돈 좀 있어. 그리고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뭐예요? 돈 내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율법사야.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라고 물으면, 이 율법사는 누구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요. 그렇죠? 율법사는, 이 율법사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될 뭐요?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 바구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율법사는 뭘로 비유가 된 거예요, 지금? 이웃은 세 종류 이웃이 나왔어, 세 사람. 이 율법사는 누구로 비유가 돼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내 이웃은 누구냐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자, 이웃은 세 사람이야? 이웃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면 강도 만나서 지금 혼수 상태 들어간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사라는 얘기요. 너는 영적으로 이 혼수 상태 들어가 다 뺏기고, 지금 너는 뭐 율법을 알고 박사학위도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지식이 가득하지만 너는 영적으로는 뭐요? 다 강도 만났다 이 말. 그 강도는 누구게?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뭐 율법사라고 하지만 뭐 지식은 가득하지만 너는 사단에게 다 뺏긴 아무것도 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놈이다 이게. 그래서 네 너같이 이렇게 불쌍하게 돼 있는 이 종교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이웃이 누구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율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사가 실제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에 하는 말은 뭡니까? 율법사야, 너는 지금 불쌍하게도 완전히 영적으로 거덜난 사람이야. 너에게는 지금 다른 종교 지도자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줘봐야 뭐밖에 못 도와줘요.
다 도와줘보면 뭐예요? 조건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는 이 사마리아인을 알아몰라. 몰라. 그리고 자기 지금 혼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도우는지 안 도우는지도 몰라. 아시겠죠? 자, 이 율법사 같은 강도 만나서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되어 있는 그런 불쌍한 자녀들을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는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이야. 무조건적으로. 예. 네. 맞아서 피 흘리고 지금 혼수 상태 돼가지고 뭐 좋은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겠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눈에 우리 인간은 강도 만난 자들이야, 다. 그냥 팽개치면 죽어버려. 그래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쌍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검사받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을 준 것도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현주 씨, 화이팅! 힘내세요. 이거를 알아야 앞으로 연애를 할 수 있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대, 아직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랑하고 싶어져요, 안 싶어져요? 사랑하고 싶어져. 이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암을 주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안 나? 범인력이 있어. 참.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치료비를 다 내고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는, 그런 구원은 하나님이라면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무다. 하나님 해야 될 거야.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자격 있게 없게. 그럼요. 뭐, 너 한번 보자. 얼마나 착한지. 내가 천국 보내줄 만큼 착한지.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가짜 사기꾼이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 자격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과연 율법사가 이 예수님의 말 알아챘는지 못챘는지 그건 몰라요. 그 결론이 없어. 아시겠죠? 바라기는 율법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율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잖아요. 딱 그려놓고 그래서 이 율법사는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해요. 아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할까? 사마리아 사자도 입에 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다들 조건적으로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나중에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냐 그랬더니 너도 뭐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우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야 아니요. 그 얘기 아니야.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는 얘기를 조건적 얘기로 오해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주일학교 가면요. 주일학교 선생들이 이거 큰 문제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레위인, 제사장,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하늘나라 갈까요? 그럼 이 순진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조건적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여러분들. 저는 다행히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고. 왜? 교회 안 갔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넣어서 새 그림을 그리기가 뭐예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중에 뭐 모태교인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요, 막. 율법사. 막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율법사야. 너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의 너의 영적 상태는 강도 만난 자야. 너에게는 너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나는 너의 이웃이 되어주고 싶단다. 너도 나를 네 몸처럼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니? 바로 이 얘기예요. 응? 그래서 예수, 이야, 예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동안 순엉터리 율법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주위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마우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끝나면서 여러분 이제 암 낫는 길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의 암을 치유하시게 하시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이웃을 도우세요. 여러분들 저새 내가 환자 생활을 한다고 수입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면 무거운 짐만 진다. 조건적 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영숙 씨가 아무 이게 뻥이야.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막 이게 막 들어가니까 막 쉽잖아, 그렇죠? 너무나 확실한 게 와, 막 맞았어. 이런 줄 알았으면 벌써부터 하는 믿을 긴데. 이러니 막 기쁜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많은 게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은 저 김현수 씨 같은 사람 힘들어 힘들어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내일 되면 또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4년 동안 제가 속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좀 배운 사람들을 장로급 이상에서는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 교단에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이 조사심판의 교리가 있다면 이것은 뭐요? 이건 안 된다. 이건 폐기 처분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옛날부터 깨름칙해오던 사람들이 이상구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다 옛날부터 그런 게 보였다 이게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각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면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박수 쳐놔도,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그 세뇌가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뭐예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김현수 씨는 지금 굉장히 저거 자유로운 거예요. 예.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요즘 막 이거 하잖아요. 하이파이브. 이거 못했다고. 근데 이건 이제 막 제일 세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 더정 없어. 막 김현수 씨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나면 막 하루 종일 온 팔이 그냥. 손목 부러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세게 안 할 거예요. 세게 해요? 전 저한테만 특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밉다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쌓아가서 정말 생명을 쌓아서 여러분 유전자가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